어떠한 매체든 개성이 강하거나 특이한 설정을 가진 캐릭터들이 있습니다. 아이마스 역시 특이한 설정 혹은 강력한 개성을 가지고 있는 아이돌들이 존재하는데요. 그래서 준비한 영상, 특이한 개성 또는 설정을 가지고 제 마음대로 랭킹을 매기며 소개해드리는 콘텐츠, 특이한 아이돌 베스트 5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것! 소심하며 마음이 여린 아이돌들, 소심한 아이돌 베스트 5입니다. 땡까는 아무것도 안 할 거야. 아, 더러워! 언니인데 동생한테 키워지고 보살펴지는 인도어파 오사키 텐카입니다. 소심함과 게으름을 전부 소유한 인도어파 아이돌. 본래 소심하며 방구석에서만 살던 아이답게 아이돌의 아짜도 될 생각이 없었지만 동생의 아마나가 텐카의 귀여움을 널리 알리고 싶다는 마음에 반강제적으로 아이돌이 된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텐카의 경우는 소심하기도 소심하지만 게으름이 참 강해 소심함과 게으름이 시너지가 되어서 히키코모리의 모습도 보이는 아이입니다. 몸매는 미키지만 마음만은 유키오. 소심하고 자신감 낮지만 후각, 청각 완벽한 아이돌 시노미야 카렌입니다. 작은 목소리에 자신의 외모에 대해 자신감이 없는 굉장히 소극적인 성격의 소유자. 가끔 보여주는 포커페이스는 이 아이가 소심해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사실은 겁이 많아가지고 자기 표현을 잘 하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본래 어릴 때는 주위의 다른 아이들처럼 활달한 성격이었지만 걱정이 많은 부모님의 보호 때문에 점점 커가면서 소심하고 겁이 많은 성격으로 변했다고 하네요. 소심하고 겁이 많지만 항상 행복을 쫓는 작은 아이돌 모가타 치에리입니다. 소심한 것을 넘어 겁이 많은 아이로 그런 자신을 바꾸기 위해 아이돌이 되기로 했지만 겁이 많다 보니 오디션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떨어질 뻔했을 정도로 겁이 많다고 합니다.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방향으로 생각하는 모습이 많으며 게임 속에서는 플레이어들에게 버림받는 것을 특히 두려워한답니다. 인게임에서는 프로듀서가 자신을 찾거나 부르면 결국 해고당하는구나 라고 생각한다고 하네요. 그래도 그런 치에리가 자신감과 함께 각성할 때가 있는데 바로 반다이에서 만든 태고의 달인을 플레이할 때면 사람이 확 달라진다고 하네요. 이 모습은 신데렐라 애니 26화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무리. 아, 더러워! 항상 책상 밑에 숨어서 무리라고 외치는 무리군주 모리코보 노노입니다. 노노 역시 소심함을 넘어 겁이 많고 부정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 아이입니다. 거기다 노노는 사실 아이돌이 될 생각조차 안 했으며 아이돌을 하는 것을 그만두고 싶어 할 정도라고 하네요. 그래도 일은 제대로 하는 것을 보면 조금은 자신을 바꾸고 싶어 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항상 책상 밑에 숨고 도망치려고 하며 인게임 무대에서는 카메라의 시선을 보내지 않을 정도로 아이돌 일에 대해 겁이 많으며 그만큼 하기 싫어합니다. 아, 참고로 SSI 카드들은 무대 위에서 카메라에 눈을 마주쳐준다고 하네요. 저 같은 소심한 아이는 그만 파고 붙여있을게요! 아, 더러워! 원조로 소심하고 땅 하나 기가 막히게 잘 파는 아이돌 하기와라 유키오입니다. 타인에게 낯가림이 심하고 소극적인 성격 탓에 스스로를 많이 올가맺는 타입으로 항상 부끄러움이 많으며 거기다 남성과 개를 두려워하는 탓에 이 둘에게 쉽게 다가가지 못하는 편이라고 합니다. 거기다 눈물도 많은지라 실수를 저질러 눈가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히는 일이 잦으며 하루에도 눈물부터 터뜨릴 정도로 눈물이 많은 아이입니다. 이런 유키오가 벽에 몰리면 하는 행동, 구멍 파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부끄러움을 타면 결국 구멍을 파서 그 속에 숨은 특이한 설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그녀의 명언이자 말버릇, 구멍 파고 붙여있을게요. 부끄러움쟁이 유키오의 상징이자 아이덴티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5위부터 1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역시 1위는 유키오 아니겠습니까? 부끄러우면 결국 콘크리트까지 뚫어서 그 속에 숨는 완벽함. 솔직히 꼭 숨는 용도만은 아니었을 것 같네요. 이 엔트리 중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1위는 누구인가요? 또 이 엔트리 외에 다른 소심쟁이라고 생각하는 아이돌들을 댓글로 같이 공유해보세요. 그럼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언제나 랭킹, 주제, 댓글로 받고 있으니 재미있을 만한 랭킹 주제 많이 알려주세요. 그럼 안녕!